오늘의 경제 아디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.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? 네,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부부 합산 50만 원.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 거죠? 지금 사상 초유, 대한민국 네. 교육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계약이 일주일 연기가 됐었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에 네. 이제 어제 발표가 있었지만 2주일이 더 연기가 됐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총 3주가 연기가 된 거니까 네, 3월 네. 23일까지 연기가 된 거거든요.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디에서 또 비상이 걸렸냐. 네.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맡길 곳이 없는. 그렇죠. 예, 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집에서 막 주부들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네. 상황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이 부부 합산 50만 원이라는 게 무엇이냐. 네. 실은 올해부터요.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해서 네. 이 근로자 경우에는 가족 돌봄, 그러니까 즉 만 8세,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일 경우에는 5일에 휴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. 아, 예. 좀 무급입니다. 네네. 그럼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최장 10일이 되겠죠? 그러게요. 근데 정부가 이번에 어쨌든 계약이 3주간 연기가 됐으니까 네. 이거에 조금 수정을 좀 가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1일에 5만 원씩 아. 유급을 주면서 네네. 이 가족 돌봄 휴가를 통해서 아이들 계약 늦추는 거를 네. 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한 명당 5일이잖아요. 네. 맞벌이 부부는 10일이 가능하고 네. 그럼 여기에서 하루에 5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5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맞벌이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장 5일을 다 쓰면 25만 원이면 네. 여기서 또 무슨 불협화음이 나오냐면 맞벌이면 50만 원, 이거는 25만 원. 이것도 안 되잖아요. 아,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한 부모는 맞벌이 부부와 동일하게 아. 이번에 이 한 달 동안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최대 50만 원의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이걸 좀 만 8세 이하면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게 뭐 유치원과 초, 중, 고, 고등학교까지 다 연기한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만 8세 이하만 이 가족 돌봄 휴가가 있었는데 네. 이 지원금은 고등학생 자녀를 더도 주긴 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좀 이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제 예. 이 방송 보시고 중학교, 고등학교 같이 이제 이 학생들 둔 주부께서 어쨌든 뭐 후벌이라도 5일에서 최장 네. 50만 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예.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해서 네. 이 가족 돌봄 휴가가 있었던 것이고요. 따라서 뭐 고등학교 자녀 두 명이라든가 네.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이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다만 가족 중에서 확진 뭐 유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네.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2학년이라는 그 이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5일 5일 합체 열흘인데 네. 3주면 월화수목금 15일이에요. 네. 5일이 비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이 남은 5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. 여기에 대한 건데요. 여기는 이제 뚜렷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아, 예. 방금 말한 것처럼 3주가 연기됐고요. 네. 방금 말한 가족 돌봄 휴가는 총 20일을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제 5일이 이제 비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우리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도 있고, 그러니까 네. 이건데 이거 역시도 좀 어린 자녀입니다. 남 네. 8세, 초등학교 2학년 또 가족 돌봄 휴직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.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번에 3월 23일로 끝나면은 좋은데 정말 그래야 되겠죠. 아, 그렇죠. 예, 이게 만에 하나 또 연장을 하게 될 경우는 네. 어떻게 해야 되냐에 그래요? 대한 대책입니다.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. 일단은 3월 23일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고요. 예. 교육부도 이제 만에 하나 3월 23일 그 이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예 법정 수업일수 자체를 줄인다든가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모든 제도와 이 지원책을 3월 23일까지 이제 3월 말까지로 맞춰져 있으니까 네. 부디 코로나 19 사태가 제발 좀 네. 3월에는 좀 정리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긴급하게 내가 지금 아이 돌볼 데가 없어서 다 학교가 쉬니까 유치원도 쉬고 네. 근데 좀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데가 있긴 한 거죠. 그렇습니다. 긴급 돌봄 제도라는 게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긴급 돌봄 제도를 활용해라. 이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. 이게 또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. 네. 실질적으로요, 이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긴급 돌봄 전체를 아예 신청 안 한 게 33%. 그리고 초등학생 중에서는 1.8%, 유치원에서는 11%. 네. 이게 이제 왜 저렇게 됐는가를 많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, 네.
부모 입장에서는 저 긴급 돌봄을 맡길 때 혹은 혹시나 아이가 또 감염이 될까봐. 그렇죠. 참 긴급 돌봄의 이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네. 의외로 저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. 저 제도를 좀 활용을 해야 지금 보면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예 아이를 데리고 막 직장에 출근하고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긴급 돌봄을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적의 신청자를 좀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뭐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좀 뭐 출산율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좀 빨리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네.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시죠. 네.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재난기본소득 저건 또 뭔가요? 이재용 소카 대표. 네. 이재용 대표의 청와대 청원 내용입니다. 내용이 예, 예. 뭐냐면 한 달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현금 복지를 쓰는 겁니다. 예. 대상은 누구냐 했더니 프리랜서, 소상공인, 비정규직 등 이게 이분들이 한 2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네, 해요. 네. 이분들에게 한 달간 계속해서 50만 원씩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네. 10조 원이 될 것 같은데 네네. 이게 굉장히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이다. 사람 살리는 예산이다. 라고 해서 이 적극적으로 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화두를 꺼내게 됐거든요. 네네.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도 이어서 네.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. 누가 50만 원을 주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. 좀 어떻게 정부가 보시기에 현실 가능성이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그 원류를 찾아가 보면은요, 네. 이 MMT라고 네. 이 현대통화 이론에서는 이런 겁니다.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 금리를 낮춘다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주로 쓰잖아요. 그런데 네, 네. 이게 사람들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게 더 위기구나 생각해서 돈을 안 씁니다. 네. 그러니까 현대통화 이론에서는 아예 돈을 주자, 예. 직접적으로 주고 네. 어느 시점 내에 돈을 다 써버려라라는 돈으로. 아예 줘버리자라는 얘기, 기본소득을 보호하지 않는, 보장하자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의 이 재난복지, 이 재난, 이 긴급 이 제도도, 기본소득 제도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뭐 기재부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연구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. 과연 네.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본소득을 적용해도 돼야 되는가. 근데 뭐 앞으로 향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. 왜냐하면 네.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 부분의 현금성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네. 기초연금도 그렇고요, 아동수당도 그렇고요, 네. 근로장려자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현금성 복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현금을 또 주게 되면. 네. 네. 아, 이게 충돌도 있고요. 누구를 빼야 될지 이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. 계속해서 이제 이재용 대표는 이번 상황이라도 이 재난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네. 이재용 대표 최근에 뭐 늘 뉴스의 중심에 서 있긴 한데 타다 최근에 좀 안도의 한숨 돌리긴 했는데 뭐 재난 기본소득 얘기하더니 정작 타다 기사들은 감사 통보를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모순되지 않냐 얘기도 있네요. 네, 이제 뭐 댓글도 있고. 예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택시도 지금 많이 안 탑니다. 네. 지하철 이용도 20% 이상이 폭감을 했는데 이재용 소카 대표 이제 타다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타다가 너무 사람이 안 타니까 네. 감차 통보를 한 거예요. 주말에는 거의 50% 운행을 줄이라고 한 건데 네. 타다엔 타다 드라이버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기사분들 감차를 하면은 소득이 줄고 일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이 기사분들이 이게 무슨 역설적 모순이냐? 본인은 네. 재난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당장 자신들의 큰 틀에서는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일할 기회를 뺏는 이게 네. 앞뒤가 안 맞는다.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지금 이재용 소카 대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타다 운영이익 모두 사회 환원하겠다. 타다 금지법 통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. 글쎄요. 이재용 대표 앞으로 행보도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설 것 같습니다.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